안녕하세요. 호식매입니다. 오늘도 데스 스트랜딩 이어서 시작해보죠. 컨티뉴. 옳지. 회복, 회복. 충전, 충전. 안정, 안정. 쌤은 안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일어나. 배달 가야지. 오늘은 일단은 굿모닝 데이비. 하트맨이 있는 곳으로 가는 날이긴 한데, 맞아, 메일이 왔었어. 메일 먼저 볼까요? 노란 제목이라. 근데 포트노트 시티면은 동부 아니야? 메일. 일단 지질학자. 카이랄 오염으로 인한 악몽. 옳지. 쌤. 덕분에 오염이 전부 해결되었어. 제법 심각했었어.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 뭔가 중독 증세가 있긴 있나봐요. 나는 세상의 종말을 봤어. 해변으로 통하는 입구가 열리고 수천 마리의 비티가 쏟아나오기 시작했어. 도망칠 시간도 장소도 없었어. 뭔가 예지몽인가? 놈들은 우리를 하나씩 낚아채기 시작했고 보이드아웃이 시작됐지. 보이드아웃이 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것, 아니 몇 개의 거대한 것들이 전 세계를 감싸고 그러고 나서 펑! 그런 느낌이었어. 나도 어릴 때 약간 이런 느낌의 악몽 꿨었는데 맨날 꾸는 악몽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악몽이. 근데 거기에 약간 거대한 존재, 그리고 거대하지 않은 존재, 이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어떤 건지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느낌이 일어나. 하트맨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둠즈 보유자들이 자주 경험하는 멸종의 환영과 비슷하다고 알려줬어. 어허. 결국 카이랄리움은 우리 세상에 추가된 물질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한 거지. 어허. 요런 게 있다. 그리고 뉴댄스 팬님께서 갑자기 동부를 떠나버렸는데 메일이 왔네요. 미안해 쌤. 바쁜 사람인 건 알지만 포트노트 시티에 있는 빅토르라는 사람에게 뭔가를 배송해줘야겠어. 사실 그두 개는 가깝긴 한데, 그죠? 내가 그 설치를 해놔가지고 특별한 물건이래요. 아하. 이거는 나중에 넘어가기 전에 한번 더 가죠. 그때 가보기로 하고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빠르게 샤워를 하고요. 옳지. 칼칼하게 씻죠. 옳지. 따뜻한 물로. 야, 저 어깨 어떡하냐? 내가 좀 짐을 가볍게 지면은 저게 사라지려나? 어깨에 피멍이 들었어. 옳지. 아이, 시원하다. 발도 씻고. 다리가 참 고와. 무릎이 뽀송뽀송해. 옳지. 세게. 나이게 오네라. 한번 샤워도 하고요. 그리고 루도 한번 보자. 루, 괜찮아? 우리 같이 팀워크를 다져야 돼. 괜찮지? 나야, 나, 쌤. 알아보겠니? 뭐야? 저번에 그거 아니야? 다른 건가? 루, 나라고. 이거야. 왜 그래? 루, 그만해. 아이고야, 쌤이만 피곤한가 보다. 아이고야, 괜찮은가 보죠. 아, 그리고 커버 한번 보자. 나 커버 빨리 해야겠어. 백백 커스터마이즈. 맞다, 부착물도 있었죠. 부착물은 주머니 같은 거고, 일단 풍차. 그래, 1달러 동전. 스트랜딩 이전의 물건이고요. 수집하는 카이랄 결정의 양을 증가시킨대. 와, 그런 게 있구나. 연인의 매듭. 하나로 연결된 두 개의 별을 표현한 액세서리. 좋아요의 수가 증가한대요. 그리고 풍차. 작은 풍차. 아, 근데 이거는 비비들이 좋아해서 비비의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준대요. 이거는 풍차가 낫겠는데. 다른 것도 예쁘긴 한데, 그죠? 예쁘긴 하지만, 풍차로. 그리고 커버는, 아, 재료가 필요하구나. 이거는 재료 있는 데서 가서 하트맨 연구소에서 만들도록 하죠. 그 밖에는 뭐 스테빌라이저 정도인데. 이렇게 갈까요, 그냥? 오케이.
그럼 출근하자. 아, 그 전에 맥주 한번 마시고. 노래는 새로운 노래가 없었네요. 그죠? 아닌데? 나 페이션스 얻지 않았나? 얻어서 한번 들었었나? 옳지. 아이고, 시원하다. 역시 샤워 후엔 한 캔 따야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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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어이구야. 에이. 출근하기 싫어. 갑시다. 출근을, 출근, 출근. 가자. 옳지. 아, 모자. 모자 바로 쓰고요. 어디 보자. 나의 모자. 그리고 제가 편집하면서 좀 봤는데 이곳을 가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넓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가지고 가려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게 더 낫겠어. 오른쪽이 뮬 캠프 근처에서 여기를 통해서 간다거나. 그죠? 이쪽이 좀 더 완만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누가 산다면 여기 아니면 요 가운데 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여기는 보류하고 바로 하트맨의 지역으로 가보는 것으로 하죠. 이 집 먼저 없애야겠어. 누 좋아요 눌러주고. 내 거 어디 갔냐? 우리 집 라인 저기 있다. 이거를 타고 이동합시다. 아이고 좋아, 기뻐. 가자. 탑승. 어디 보자. 여기 맞죠? 두 개밖에 없네. 출발. 뭐가 내가 많이 떨어뜨렸나봐. 뭘 되게 많이 누가 주워다 줬는데. 그리고 나서는 여기네. 출발. 꽤 길었죠. 예. 저게 아마 내가 많이 걸 거야. 아, 옆에 있다. 옆에 있는 건가. 둘 중 하나 내가 만들었다. 도착, 도착. 이거는 딴 사람 거군요. 그래서 이쪽으로 잠시 옮겨가고요. 여기서 이동하면 돼. 저 밑으로. 이게 내 건가 봐. 그죠? 맞네, 연계. 그 다음에, 어, 뭐야. 어? 어? 303. 왜일까? 내려봐. 왜 그럴까? 지도. 여기서 일로 왔고요. 나는 올라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는데. 303이 어디야? 660이고요.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내가 만든 것과 안 맞는데. 여기다 만들어야겠다, 만들려면. 그죠? 근데 대역폭이 남아있으려나 모르겠다. 대역폭 부족해. 이걸 해체해. 얘를 일단 해체를 하고요. 구조물 메뉴. 해체. 네. 얘를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동을 해서 만들죠. 저기는 닿아야지. 그래야 내가 저리로 가지. 근데 저기 맞나? 이쪽 방향이긴 해. 아, 여기구나. 여긴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고? 아, 뭔가 이상한데? 어차피 이쪽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저쪽이 아닌 것 같은데. 걸어가야 되겠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일단 해체를 해버렸으니까 만들게요. 어디 갔느뇨?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아니. 다른 거. 이거. 내려갈 수는 있는데, 이거 잘하면은 밑에 것도 되겠다. 잘하면. 여기 어때요? 세 개 다 돼. 되게 애매한 위치지만. 또 해놓고 나서 바뀌는 거 아니야? 아무튼 되게 애매한 모서리긴 한데, 여기다 설치하면은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다 갈 수 있어요. 이걸 타고 가자. 근데 이쪽으로 가봤자 저기가 아니긴 한데. 어차피 걸어가야 되나봐. 일단은 구생물학자한테 가도록 하죠. 어이구야. 탑승, 탑승.
있고, 그거 말고 저 멀리 있는 거 출발. 그러게, 저 밑에도 있잖아. 근데 이 길이 아니야. 우리가 갈 곳은 저쪽 길이야. 저거 타야 돼. 저거, 저 위에 있는 거 저걸 타야 되는데, 저기 연결을 할 걸. 아하, 일단 내려와 버렸어요. 옳지. 아, 여기서 갈 수 있구나. 우리 그럼 PCC 좀 챙겨가도록 하죠. PCC가 더 필요할 것 같아. 옳지,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하나밖에 없더라고. 안녕하세요. 웰컴. 장비 제작 뭐 생겼다. 보자. PCC를 이거를, 아, 두 개뿐이 못 만들어. 재료가 없다. 여기 두 개 만들고, 그리고 새로 얻었던 그레네이드 런처, 그래, 요거 하나 만들자. 이렇게, 네, 전부 등에 실어볼래. 그 다음에 최적화만 하고요. 좀 무겁긴 한데, 왜 이렇게 그레네이드가 많냐. 왜 이렇게 많아. 갑시다. 감사해요. 야, 재료를 다 써버렸다. 그리고 다시 이거 밑에 거 타면 위로 올라가던데, 그죠? 요거를 타고 위까지 가서 거기부터도 천천히 나가죠. 우와야, 조심해, 조심해다. 사용, 사용. 저 위에 거 출발. 위로 올라가서 저기부터 사보자, 사보자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옳지. 설마 누군가가 만든 게 있으려나? 없어.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이쪽으로 가면 되고요. 방향은 맞아. 방향은 약간 오른쪽. 약간 오른쪽이고, 가는 길에 만들 수, 야, 길이 근데, 이거 너무하자, 너. 돌아가자. 여기 길이 있네. 눈썰매 길이 있네. 이쪽으로 내려가서, 가는 길에 하나 짚라인 꽂아놓고요. 누군가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어. 내가 또 올 수도 있고. 그래, 언젠가를 위해 미리 투자를 아끼지 말자. 아이구야, 저기 너머에 설치해도 될 것 같은데, 거리 이상, 그죠? 이쪽이니까. 아, 눈 온다. 설마 PT님 계신 거 아니죠? 형님들 안 계시길 제발. 아, 그냥 썰매 타고 올걸. 생각보다 뭐네요. 보이는 거와 실제 거리가 달라. 저 위다 진짜. 옳지. 아직 300m 돌았어. 한 150m 왔겠다. 눈이 참 사약군요. 되게, 그래서 이 눈은 뭔가 해롭지 않아 보여. 비는 조금 해로워 보이는데, 카이랄 스노우는 그다지 그렇게 해롭다는 느낌이 안 들어. 깜짝아. 아니야, 해로워. 뭐야, 어디야. 아, 저기다. 완전 해롭잖아. 깜짝이야. 올라가. 아, 칭찬하고 있는데. 이러기야. 일단 이 돌배로 올라가서 한번 견적을 보죠. 여기 안되냐? 아, 미끄럽나봐 여기. 아하, 이러면 안되는데. 아니야, 글로 올라가는거 맞아. 아이고야, 떨어져버렸다. 여기서 아마 보일 거예요. 보이긴. 어, 보이네. 좀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아니, 왼쪽으로. 오르기 떴다. 옳지. 여기야. 여기 어때? 아, 대역 폭이 부족하다. 아, 딱인데. 완전 딱인데. 완벽한데. 아,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거 카이라에다 써버렸느뇨. 데이터를 아끼셨어야지. 트위치를 보지 말았어. 아이고야. 좀 더 걸어가죠, 그럼. 어쩔 수 없다.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와이파이를 맨날 써서. 배터리는 진짜, 영상 보면은 정말 광탈하더라고요. 옳지. 제 거 휴대폰이 좀 노화되긴 했는데, 저녁에 잘 때 유튜브 영상 몇 개 보면 그냥
100%였는데 50% 돼. 그래가지고 내게 누워야 되게 맞는 것 같다. 좀 배터리 관리가 필요하다. 가만 놔둬도 방제에 잘 돼가지고. 내려가자, 내려가. 아, 방금 거기 딱이었는데 아쉽다. 좀 더 친해져야 된다. 우리가 친목 해야 된다. 조금 더 우리끼리 자, 친목해서 배우 크고 늘려야 된다. 아, 이렇게 배송도 해주는데 좀 봐주지. 내가 나 편하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들의 물건을 흔히 나르고자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물건 전달하고자 설치한다는데 말이야. 여긴가? 함수탑이 있네요. 나 어디 가는 거냐? 이게 왜 있어 이게? 어디 가는 거야? 어딜 갔던 거야? 왜 글로 갔던 거야? 어디까지 잘못된 거야? 어디서부터? 아, 지금 PT가 있어가지고 본능적으로 내가 돌았나 보다. 이쪽 길이야. 내려가는 길에는 혹시 길이 있으면 썰매로 가죠. 썰매 타야겠어. 옳자, 한 번 더. 어이구야, 한 번 더. 옳지. 어이구야. 여기 맞나? 저기는 내가 아까 오려고 했던 곳이고. 길이 좀 이상한데? 아, 저기 뭐 보인다. 네모난 건데, 그죠? 저긴가? 야, 좀 위험하다. 여기 좀 높다, 생각보다. 떨어지면 더 쿵쾅하고 물루가 엉엉 울 그럴 각인데. 차라리 여기로 가. 여기 평평한데. 오, 야! 옳지. 차라리. 됐어. 여기로 가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길이 아닌 것 같아. 아, 길이 맞는데 내가 잘못 와서 그래. 그냥 쭉 가. 쭉 가면 되는데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을 하고 있다. 여기 이 정도 높이는 올라갈 수 있니? 쌤, 너의 팔의 근력을 보여주는 게 없을까? 여기 너무 미끄러울 것 같은데. 조심. 야, 저 눈이 아니라 바위잖아. 호호호호. 맞으면은 힙스를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가겠는데. 바로 귀환하겠는데. 조심해야겠다. 어디 보자.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가면 안 됐던 것 같아. 맞아? 어, 맞아. 근데 길이 너무 애매하다. 나 내려가고 싶어. 아래 넓은 길 놔두고 일로 가는 거야, 나. 그래도 이제 선택의 폭이 없다. 그냥 한번 들어서 버렸어. 천천히 고도를 낮춰. 어차피 올라갈 건데. 어차피 올라가야 되긴 하는데, 나중에. 천천히 고도를 낮추면서 기회를 엿보자. 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좋아. 가자. 아, 저기 파란 거 빛난다. 저건가 봐. 빨리 갑시다. 그래도 보온팩 있어서. 어, 산소 마스크 케이스 파손데. 잠깐만. 아, 너 누구? 야, 조심해라. 야, 온다. 달려. 안 돼. 야, 달려. 이거는 길 건너 친구들이야. 아, 야, 온다. 피해. 와우, 야. 우와, 날 노리고 누가 떨구는데? 킥스니? 킥스너니? 누가 떨구는 것 같은데? 노래다. 와우, 롤링 오버. 아이고, 좋아. 옳지. 누가 좋아하네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죠? 보인다. 애초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노래도 늦게 나왔네요. 파손된 화물 케이스, 산소 마스크. 길이 좀 애매하다. 옳지. 어이구야.
이 부근이었어. 여기서 보일 거야. 어, 저기 있다. 하트맨의 연구소. 아, 이거 다 써야 되는데. 갑자기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은데. 움직임이 이상해. 지금 바람 분다. 그리고 올라오면 안 돼. 야, 올라오면 안 돼. 탈 거 아니라 올라오지 마. 위치를 봐두죠. 아, 바로 아래군요. 그러면 왼쪽으로 들어가자. 여기는 길이 아니다. 옳지. 여기 길이 있다. 내려가서 가면 돼. 내려가야 돼. 약간 우와. 여기 길이 있었거든. 설레를 타고 싶어도 돌고기가 너무 많네요. 동동 번개. 여기도 길이 아니야. 아, 멈춰라는 거야. 나는 갈 수 있을까? 살포시 내려갈 수 있겠니? 으아하우. 진도시. 우아하우. 노래는 조용한데 너무 다이나믹하다.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오른쪽인데. 일단 내려가 볼게요. 자, 이거 썰매각이다. 부르지 마. 따라가자. 야, 너무 굴러간다. 옳지. 뭔가 경고문이 하나 있는데요. 썰매를 타지 마시오 아니야? 경고문 봐봐. 이거 비탈길 주의 같은데. 아, 바로 앞에 절벽 있었어. 그대로 점프할 뻔. 어딜까? 어, 주의야, 주의. 말도 안 돼. 8m인데, 근데? 거의 다 왔는데? 가자. 다 왔어. 누군가의 산소 마스크. 바로 이 뒤에 있대. 길이 어떻게 된 거야? 나 뭔가 삥 돌고 있는 것 같다. 어디 계신가요? 8m인데. 여기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어, 그래, 거긴 거 알아. 올라가 봐. 노래가 끝나가는데. 오야, 큰일 났다. 으아! 괜찮아? 루, 괜찮지? 아, 미안해, 미안해. 여기 사다리가 글로 안 닿을지 몰랐어. 옳지.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나. 미안해, 미안해. 길을 잃어버렸어. 다시 한번 확인하자. 길이 어디 있죠? 나 어디서 헤매고 있는 거야? 이거 바로 여기서 이 산만 넘으면 됐는데 괜히 일로 넘어오다가. 아, 굉장히 이상한 길로 빠졌구나. 그냥 일로 빠져서 올라가죠. 돌아가서. 에이, 괜히 돌아왔다. 바로 저기였는데.
내가 중간에 아 요 사이클이 있군. 아 그래서 여기에 이 앵커가 있었던 거야. 어디로 이어지는 밧줄인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 그래서 이게 연결돼 있었던 거야. 정신주의자 카이라 네트워크는 사람, 과거, 그리고 현재를 전부 연결해요. 옳지. 좋아. 4번이고. 아, 사용하면 자동으로 한번 조화를 주나 보죠. 방금 안 눌렀는데 조화를 주네요. 요즘 가파르긴 하다, 여기가. 애초에, 길을 잘못 들었어. 괜히 내 거 화물 좀 다쳤다. 뭔 소리야. 배터리가 없는데? 위험한데? 옳지. 이쪽 길 맞아. 올라가면 딱 보일 것이야. 요 아래인가? 어이구야, 왜 올라가다 마냐? 어, 바로 이 너머야. 바로 이 너머인데. 여기 돌아가면 되겠다. 아, 노래 나오네, 이제. 아, 여긴데, 아하하. 그래, 여기였는데. 왔다. 다 왔어요. 누가 여기 넘어왔나보다. 딸을 타고. 옳지. 잡기. 이 위에는, 어, 저기 위에도 올라가는 길이 있긴 있네. 누군가 올라가려 시도를 했네. 좋았어요, 하트맨. 그렇지. 이거 좋아요, 한번 주자. 됐다. 안녕하세요. 좀 늦었죠? 근데 지금 화물들 상태가, 완전 별론데? 전부 다. 예술품이었는데, 심지어. 여기 있어요. 옳지. 차곡차곡. 그렇지. 배송 완료. 아 지금 사망해 계시나봐. 아 5% 아 그래도 어썸이지 않을까. 그래. 어 BT. 야 이건 너무 근데 악질적이다. 이거는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 아 내가 저번에 본게 저거였나. 라이트닝 블루. 하트맨의 색깔은 블루인가봐. 옳지. 250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하트맨을 만나야 되는데 나 짐이 왜 이렇죠? 납품이 또 있는데. 아, 아까 주워온 거 이거 좀 납품할게요. 여기 있어요. 자, 저 불 덕분인지 되게 따스워 보여 이거. 그죠? 저것도 그냥 홀로그램 아닐까? 그리고 의뢰가 있네. 아, 다시 다 한 바퀴 돌 수 있네요. 돌려면 돌려면 돌 수 있는데 잠깐 화무담. 내 것들이고 이거는. 아, 내가 잠깐 복원해놨구나. 이거 손상 케이스만 수리하면 되고. 나 그레네드가 너무 많아. 이거를 넣고요, 좀. 나머지는 됐어. 나중에 출발할 때 정리하죠. 그럼 들어가 볼까요? 하트맨, 날 불렀다고요? 나를 왜 부르셨죠? 옳지. 들어가자. 오, 야, 볼 때마다 친해졌어. 하트맨, 나이오 샘, 어, 살아 계셨네. Thank you, Sam. In reclaiming our past, we've uncovered a number of vital clues. 오호. Don't worry, I just got back. 아, 3분 있구나. We have time. When you met with Mama, you experienced a strong antigen antibody reaction, correct? There was a BT in the room. 아, 맞아. There was. But something else may have been causing it. Aha. BBBT가 있었죠. I've discovered large quantities of chiral matter in Mama as well. Aha.
Not just the usual kind that collects on our skin or on our suits. It's in all her cells. Cells that are no longer active. The BT you encountered there was special. It was her child, but also her own soul. Somehow, her Ka and Ha failed to separate. 그랬죠. They must have remained connected through the umbilical cord. It's the only explanation. Is that why I didn't get a bruise where she touched me? 그랬었죠. Yes, and there's more. 10 seconds to cardiac arrest. 뭐야, 방금 왔다면서? 5, 4, 3, 2, 1. I modified the log times. Headquarters will have no record of what we say. 역시. Look, a message from Dead Man. It came with the umbilical cord. Sam, I'm sorry. You deserve to know what you were carrying. 어허. But I couldn't risk Die Hardman finding out about the case. 그래, 수상하다니까. So I had no choice but to keep it off the books. 음. You've got to keep this between us. We still don't know if the director can be trusted. The umbilical cord was taken from Bridget Strand. Uh-huh. I removed it in secret. 엄마 the cord wasn't attached to a fetus. It was outside her body. She asked me to take care of it. Said it was the key to unlocking the Death Stranding. But she insisted that I never tell the director. Uh-huh. The cord shows no sign of decomposition or necrotization. Almost as if it's frozen in time. I thought Hartman might be able to make sense of it. So I had it hidden with your cargo at Mountain Knot City. Uh-huh. 데드만's observations were accurate. It's just like Mama's corpse. Oh, what do you mean? I mean they share a very unique property. Both contain large amounts of Corellium in their cells. In other words, the president's cord was somehow connected to the beach, and that allowed it to escape the flow of time. Oh. I've put together the bones of a theory. It's patchy, but worth sharing, I think. 다시 말하면은 요거는 Life on Earth has been rocked by many extinctions, great and small. 네, 들어보죠. Including the Big Five. 네네. And if you examine the Earth's strata, its history, if you will, you'll find Corellium deposits that can be dated to each. 그렇다 했죠. What if the manifestation of beaches and other associated phenomena correspond to extinction level events? You mean? Yes. Our Death Stranding could just be the latest of many. The records and research you helped us to recover strongly suggest that we are in the middle of the sixth extinction. Sixth extinction? Come on. You know what this is, yes? A frozen mammoth from 10,000 years ago. Mammo. Correct. And this? The Iceman from 5,300 years ago. 좋아요. They both had the same umbilical cords. 오호. Bullshit. Humor me. What if the mammoth and the Iceman weren't frozen? You're saying time stopped for them just like it did for Mama? Hmm. Unfortunately, all these specimens were lost in the Death Stranding, so there's no way to examine the genuine articles. But some fragments of data did survive. With the aid of the chiral network, we may be able to piece together something more concrete using Evo-Devo tech. All right. How's this? No. A dinosaur from 65.5 million years ago. Umbilical cord? Not decomposed. Uh-uh. Only mammals have umbilical cords. Mm-mm. No. Only mammals have umbilical cords used for childbirth. Oh. This is something else. Call it a strand from the other side. Uh-huh. I propose that mammalian umbilici are a sort of mimesis of the strand that then evolved over time.
어이구야. We shouldn't assume that everything about a Death Stranding is detrimental to life. Trilobites, Ammonites, dinosaurs, the mammoth, the iceman, all preserved as if frozen in time, all without exception, bound with strands, which is to say that all may have been connected to the beach. And this, when viewed in the context of the extinction entity, EE theory, leads me to surmise that organisms with strands are in fact extinction entities. 그 말은 즉슨 You see, Sam, EEs are connected to the beach via their strands. And it is through this connection that they somehow bring about a death stranding. So you're saying Bridget was an extinction entity? It's far too soon to say anything for certain. And since you burned her body, we may never know. 그랬었죠. Hicks said Amelie's an EE, and she doesn't have dooms like the rest of us. Sam, think. Assume that President Strand was an EE. Isn't it possible that her daughter is too? At the very least, Higgs may hope as much now that the president is unavailable. 저 탯줄이 아멜리 거였다면 So he kidnaps her for EE powers or whatever to cause a mass extinction. Perhaps, perhaps not. I doubt a single EE is powerful enough to cause a death stranding, assuming Amelie is an EE. Well, Higgs sure thinks she's got what it takes. Indeed. And we need to get her back as soon as possible. 한 명 더 있잖아. Please hold on to something secure. Ah, this one is real. Sam, go west. How do you want me to handle Die Hardman? With your customary reserve. Nothing good will come of him learning of our suspicions. Whatever else is going on, we still need the chiral network. Right. 알겠어요. 근데 샘도 샘일 수도 있지 않아? 그죠? 아멜일 수도 있지만 둘 다 브리짓의 자식이잖아. 오호. 약간 내용이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한데 재밌다. 가볼까요? 다음을 어딜까? 이제 산이 나오겠죠. 오, 진짜가. 네, 사장님. It's time, Sam. When you're ready, proceed to the shore of the Tar Belt and begin work on the chiral relay. 네네. Once it's ready, use the Cupid to bring it online. 알겠습니다. The necessary materials are prepped for you. 오케이, 오케이. Supplies are limited, so handle them with care. 어허. You'll be carrying a lot too. All things considered, this might be one of your hardest runs to date. 맨날 그 소리야. Hartman knows more about the site than I do, so he'll take it from here. It's about time for his wake-up call anyway. Administering shock. 어떻게? Stand clear. 옳지. Right. About that way station. The site we have chosen was an original candidate for the way station we lost to the Tar Belt. Ironically, we suspended construction because we deemed it a little too unstable and not worth the risk. But this time, it's our best shot. So let's hope we weren't right to change horses in midstream. Fortunately for us, the foundation we laid down is still intact. All you have to do is transport the necessary materials to the site and finish the job. 알겠습니다. I'm afraid it's the only way we can expand the network further west and rescue Amelie. We're counting on you, Sam. 옳지.